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지샤오야는 그 불려시 한웨핑을 찾아갔었는데 그만 다섯 명의 지지배들이 달려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여 한참 동안 얻어맞던 지샤오야는 결국 비수를 빼들어서 그 한웨핑이 배를 쿡 찔러댔다고 하는데, 하지만 심하게 찌르지도 않았었는데 말입니다. 이 피도 눈물도 없는 짱주인 이놈이 그 불려시가 칼에 맞았다고 찾아온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자신한테 그렇게도 잘해준 지샤오야는 그냥 개 패듯이 쿵쾅쿵쾅 쥐어패놨다고 하는데, 이어 밖으로 나온 짱쥐는 다짜고짜 병원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 자신이 애지중지하는 한웨핑 한테로 말이었죠. 병원 호실에까지 다 도착을 하였었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안에서 쩌렁쩌렁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나야, 대체 어나 내 여동생을 찌른 건데 내 그놈을 찾아내서 갈기갈기 찢어버리지 않나 한번 봐라. 네, 이 병원 호실을 딱 쪼개는 거는 다름 아닌 한웨핑이 친 오빠 한주인핑이었다고 합니다. 이 한주인핑은 핑판구역의 한 건달 조직이 두목이었었는데 그렇게도 여동생을 애지중지했다는데, 하여 이 한웨핑도 오빠의 영향을 받아서 건달기가 좀 있었던 거라고 합니다. 아니면 보통 여대생이었더라면 어떻게 다섯 명의 친구들을 불러서 그 지쇼엔을 때릴 생각이나 하겠나요? 한주인핑은 지금 그 한웨핑이 데려온 남자 세 명을 갈구면서 묻는 거였었는데, 하지만 이때 문이 드르륵 열리면서 짱주인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병원 호실 안에는 한주인핑을 빼고 또 그의 부하 4명도 함께 있었다고 하는데, 이 부하놈들이 그 짱주인을 보자마자 와다닥 달려들어서 쫙 에워싸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다들 도끼 눈을 부릅뜨면서 당장에서라도 이 짱주인을 내리깔 기시였다고 하는데, 그 한주인핑도 똑같은데 이제껏 금이야 오기야 하고 받들어 키우던 여동생이 칼을 맞았는데 오죽하겠습니까? 형님에, 내 이미 복수를 해놨습니다. 내 그 외핑을 찌른 그 여자를 찾아가서 마구마구 짓밟아놨습니다요. 짱주인 이놈은 또 찔 얼었다고 하는데, 뭐야 짱주인아, 너 밖에 여자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거라며? 저 죽일 놈아! 한주인핑은 다짜고짜 그 짱주인한테 주먹을 쾅 하고 날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쿠! 짱주인이 뒤로 발라락 나자빠지자 이 병상에 누워있던 한웨핑이 난리가 났다는데, 오빠 그만하세요, 다 그 아줌마가 짱주인한테 꼬리친 거라니까요, 그만하라고요. 아이쿠. 여동생이 흥분하다가 아파하자 이 한주인핑은 주먹을 내리는데, 짱주인아 너 똘똘하게 놀아라. 니까지 게 우리 웨핑과 결혼한다고 해도 내 반대는 안 했거든. 근데 너희놈 다시 한번 이러한 일로 내 여동생을 힘들게 하면은 그때 가서는 매질고무고 없이 확 담궈버릴 거야. 알아들었니? 그렇게 한주인핑이 단단히 으름장을 넣고는 다짜고짜 나왔다고 하는데, 엑셀 아주 콱콱 밟아라. 빨리빨리 가보자. 그럼 이놈들은 지금 어디로 이렇게 급급히 가는 걸까요? 네, 바로 그 자신이 여동생이 복수를 해주러 떠났다고 합니다. 짱주인 그놈이 하는 거는 또 그놈이 하는 거고, 한주인핑이 오빠로서 하는 거는 또 다르겠죠. 그 애들한테 다 연락해서 곡괭이고 쇠망치고 삽이고 닥치는 대로 다 준비해서 오라고 해라. 감히 내 여동생을 찔러? 이게 아예 하얼빈에서 사라지고 싶어서 안다 나왔구나. 한주인핑은 부하들 20명을 모아서 그 지쇼엔이 가게로 쳐들어갔다고 합니다. 여기 사자 어디있니? 빨리빨리 뛰어나오라고 해라 이것들아! 쾅! 이 한주인핑은 들어가자마자 커다란 쇠망치로 쾅쾅 박살을 내면서 아주 난동을 부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때 지샤오야는 아직도 그 가게에 있었을까요? 네, 지샤오야는 그 짱주인한테 얻어맞은 게 두 눈이 퉁퉁 부어서 아직도 가게에 있었다고 합니다. 뭐? 또 한 무리 놈들이 쳐들어왔어? 하지만 지샤오야는 말입니다. 추호도 당황하지 않고 이 검은색 선글라스를 딱 끼고 당당하게 척 내려가는데, 이미 오랫동안 술장사를 해오면서 그 어떠한 경우를 못 겪어봤겠냐고요. 너야? 내 여동생을 찔렀다는 게 너야? 한주인핑은 이 더더욱 미친 듯이 술집 안을 쾅쾅쾅 쇠망치질을 해놓는데, 하지만 말입니다. 그 지샤오야는 아주 대연자액하게 담배 한 대를 쳐 뽑아 물고는 요 불까지 딱 붙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한주인핑도 살짝 놀랐는데, 어이, 내 여자는 안 때린다. 근데 너 내 여동생을 찌른 건 어떻게 할래? 한주인핑은 또 쇠망치를 막 휘둘러대면서 쾅쾅쾅 꽤 부수면서 미쳐 날뛰는데, 그러자 말입니다. 담배 한 모금 깊게 깊게 들이마시던 지샤오엔이 이 선글라스를 쳐 벗는 거였다는데, 네, 그 일로 하여서 이 짱주인한테 이 정도로 당했는데 또 뭐가 남았냐 하고요.
어라 어라 어라? 그 지샤오연이 얼굴을 문득 바라보던 한준핑이 이 쇠망치질을 멈추는 게 아니겠습니까? 약간은 몰랐는데 선글라스를 벗으니 이렇게도 이뻤냐? 그 지샤오연이 비록 얻어맞아서 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지만 그래도 이쁜 게 아니겠냐고요. 한준핑은 한참 동안 넋을 잃고 힝에 바라보더니 쇠망치를 워락 던져버리는데 여사자야 우리 이러는 게 어떻겠니? 너가 내 금쪽 같은 여동생을 빚으로 쑤셔놨잖아? 그러면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쓰겠냐? 나도 똑같이 너를 쑤셔줘야 끝나겠지? 근데 내는 여자한테 빚은 안 쓰거든? 그 나만이 무기로 너를 그냥 콱콱콱 쑤셔줄 거야. 그럼 너도 아마 기분이 좋아서 죽을걸? 하하하. 그래 그래 그렇게 하자. 자 들어가자. 그 한준핑은 다짜고짜 지시오에는 콱 업어서 들어올리더니 그 사무실로 들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망나니도 또 이러한 망나니가 또 어디 있겠냐고요. 지시오에는 그 자신이 여동생과 결혼할 남자의 전의 여자인데 그럼 이거 촌씨가 어떻게 되죠? 하지만 촌씨가 뭐고 개나 줘버려 하고는 이 꼴리는 대로 달려들었다고 하는데 그 밖에 누구들은 이 우리 방을 엿들을 생각하지 말고 이 수집이나 잘 박살내라 알았니? 내 처석이 한판 끝나기 전에까지 산산조각으로 해놔라 이 말이다. 그렇게 한주핑은 이 막 뻐득뻐득거리는 지쇼에는 메고 룸안으로 들어갔었고 이 밖에서는 쿵쾅쿵쾅쿵쾅 깨부수기 시작하는데 네 그러면 지쇼에는 당했을까요? 이 지시오에는 웬만한 여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키도 173 좌우가 되었었고 팔이 길고 다리가 기니 그 한준핑을 콱콱 차 넣으면서 끝까지 반항을 하였다고 하는데 그러자 눈알이 돌아버린 한준핑이 이 주먹을 쓰려 하자 그제야 지시오에는 또 자신이 비수를 빼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그 한준핑이 상대가 안 될 거란 걸 잘 알고 있었으니 자신이 목에다가 비수를 갖다 댔다고 합니다. 너 한 발자국만 가까이 오게 되면은 네 내 절로 자살한다 하고요. 그제야 제정신을 차리고 이 조금 진정된 한준핑은 엄지손가락을 척 빼들었다고 하는데 너가 비록 여자이긴 하지만 멋있다. 그래 알았다. 그러면 돈 30만 위에는 내한테 보내라. 그러면 내 요번에 일은 그냥 덮어줄게. 그런데 말이다. 만약 돈이 안 들어왔는데 또 다시 여기서 장사를 하려 든다면 여기 장식을 하면 박살내고 또 새로 하면 또 새로 박살낼 테니 그리 알아라. 그렇게 한준핑은 이 문을 박차고 나갔다고 하는데 그제야 지쇼에는 이 비수를 딸그랑 하고 떨궈버리고는 또 한참 동안 엉엉엉엉 흐느껴 울었다고 합니다. 아니 자신이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하루에 세 번씩이나 얻어 터지냐고요. 이어 지쇼에는 그 자신이 직원들을 모두 다 휴가를 해라고 돌아가게 하였다고 합니다. 네 비록 그 수십 명의 직원들 또한 다들 지쇼에니 도움을 많이 받고 살아왔었지만 뭘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들은 이 아무런 힘이 없는 종업원들인데 말입니다. 그러면 이 힘이 있는 사람을 찾아야겠죠? 이 법무원들은 다들 가만가만히 한 놈한테 이 전화를 했었다고 하는데 누구냐고요? 네 바로 그 류수왕한테 말입니다. 류수왕은 이러한 놈들이 접촉하기 제일 쉽고 이 얘기를 잘 나눌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류수왕은요 무려 똑같은 내용의 전화를 대6통이나 받았다고 하는데요. 다 그 지쇼에는 제발 좀 구해달라고 말이었죠. 하지만 누구 하나 더더욱 정확한 얘기는 안 하고 전화를 끊는 거였다는데 아니 이 대체 무슨 일들이 있었길래 류수왕은 이 부랴부랴 그 지쇼엔이 가게로 찾아왔다는데 근데 그 전에까지만 해도 하얼빈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던 이 가게가 완전히 박살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사장실로 들어가는데 이 안이 어두컴컴한데요? 하여 전등을 켜는데 말입니다. 자 전등 켜지 마! 그 의자 위에는 그렇게도 비참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지쇼엔이 혼자서 앉아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젠 더 짜고 싶어도 이 눈물도 안 나오는 지쇼엔이 얼굴을 가리고 있는데 형수님 이거 뭡니까? 형수님 얼굴 대체 왜 이러죠? 누군데요? 에? 대체 누가 한 짓이냐고요? 내 그놈을 쳐 죽일 겁니다! 류수왕도 너무나도 박쳐서 이 죽이겠다고 펄펄 뛰었다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다. 너희 형 짱준이다. 뭐라고요? 그 지쇼에는 이제 말을 더 할 힘도 없어 보였다는데 이럽시다 형수님 이리 자초지종은 우리 난거한테 가서 얘기하시죠. 자 갑시다. 제가 부축할게요. 그렇게 지쇼에는 또 류수왕이 차량으로 난강의 5층짜리 차집으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바아바 문어구에서 야바가 흔들흔들거리다가 제일 먼저 봤었는데 아바아바 하면서 아주 난리가 났다는데 아우 시끄러워. 대체 뭐야 야바야? 또 뭐 때문에 그렇게도 아바아바 되는 건데? 조직원들이 다들 그쪽으로 바라보는데
저게 누구야? 그 지시아웬이 얼마나 얻어쳐 맞아서 이 부어 있었으면 그 조직원들이 다 뭐 알아볼 정도였을까요? 이얼 류수왕이 난거 시간 되십니까? 우리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조용하게 나눌 얘기가 있습니다. 그 류수왕도 이 평상시와는 다르게 두 눈이 이미 도끼 눈으로 변해 있었고 살기도 막 사념쳤다고 합니다. 그래. 근데 대체 무슨 일인데? 지시아웬아 대체 뭔데? 그러자 다들 곁에서 이 걱정하는데 대체 뭔 일인데? 그냥 여기서 얘기해라 지시아웬아 너희 일이면 이 우리 모두의 일이 아니겠냐? 곁에서 담비창이 궁시렁궁시렁 대고 있는데 왜냐면 이 지시아웬이 여기 조직원들한테 다 잘해줬으니 말입니다. 명절이면 항상 이 용돈들을 두둑하게 챙겨주는 것도 모자라서 이놈들한테 맨날 아가씨까지 모두 다 공짜라 해주잖아요. 그러자 류수왕이 너희들 조용해라. 형수님이 불편하실까봐 그런 거니까 너희들은 조금 이따가 보자. 류수왕도 지금 장준이 한 짓이란 것만 알았지 일이 자초지종은 잘 몰랐었는데 이 위층이 룸으로 들어갔었고 이 지시아웬은 그 외난과 류수왕 앞에서 일이 자초지종을 쭉 다 얘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굵적굵적이긴 하였지만 이미 더 이상 흘린 눈물도 안 남았다고 하는데 뭐? 짱쥔 그놈이 자신이 밖에 애인 때문에 너를 이 정도로 때린 거라고? 그리고 뭐? 그 여자의 오빠가 와서 너희 가게들 다 깨부수고 너를 해놓으려고 했었다고? 하지만 이때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으악 당당당당당 하고 이 권총으로 난사지를 해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건 바로 당리창이었었는데 이놈들은 금방까지 밖에서 가만히 엿듣다가 이 도저히 못 참은 거라고 합니다. 그 한주인 핑인지 뭔지 아는 그놈이 어디 있다니? 내 그놈이 대가리에다가 헤드샷을 날리지 않으면 내 당리창이 아니다. 그러자 말입니다. 곁에서 외난도 이미 죽은 명태 눈가리로 변해 있었고 권총을 철강 장전을 하는데 가자! 놈들이 어디 있는지는 류수왕이 빨리 알아보고 우리 먼저 핑팡 구역으로 출발한다! 그러자 곁에서 류수왕도 이 도끼가 바짝 차올랐다는데 감히 내 형수님을 아니 이제 내 누나를 해놓으려고 해? 난 그 그놈을 무조건 쏴 죽이십시오! 그럼 뒷일은 제가 책임집니다. 네, 보셨나요? 저번 이야기에서도 나왔다시피 이 류수왕은 이제 각 경찰서의 서장과 국장들과 다 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웬만한 일은 이제 그의 선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들은 다짜고짜 내려가서 차량들을 잡아타고 먼저 출발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차량 안에서 류수왕이 그 핑팡구역의 경찰 대대장인 리징한테 전화를 거는데 이 리징 기억나시죠? 이제 금방 웬만한 이 라인을 타기 시작했었고 저번 이야기에서 아주 큰 활약을 했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한준핑이 아직도 주소를 찾는다고? 그거는 왜? 한준핑을 찾자 리징은 이 깜짝 놀라면서 조심스럽게 묻는 거였다는데 그러자 류수왕은 왜야? 그 쳐 죽일 놈한테 볼일이 있어 그런 거지. 빨리 대라. 리징아. 그러자 리징은 이 얼떨결에 얘기를 해주긴 하는데 하지만 말입니다. 리징은 전화기를 끊자마자 이 다짜고짜 다른 곳으로 띠띠띠띠 하고 누르는데 왜 한준핑이야? 내다 리징이. 네, 이 리징은 그 한준핑한테 다짜고짜 전화를 한 거라고 하는데 준핑아 너 지금 어디야? 너 혹시 그 아지트는 아니지? 그러자 한준핑은 얼떨결에 맞다고 하는데 준핑아 너 살고 싶니? 살겠으면 지금부터 내 말을 똑똑히 들어라. 당장 너희 차량에 앉아서 엑셀을 그냥 겁나게 밟아라. 빨리 이놈아. 사실 한준핑은 그 리징한테 이 뒷돈을 크게 먹이는 놈이라고 하는데 저번 이야기에서도 나왔다시피 이 리징은 돈과 권력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할 놈인데 하여 핑팡 구역에서 이 여러 조폭 건다들이 뒤를 봐주면서 돈을 벌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 한준핑도 있었다고 합니다. 뭐야? 혹시 경찰들이 출동한 거야? 한준핑은 정신없이 달려 내려와서 이 차에 오르고 뿡 하고 출발을 했답니다. 이어 핑팡 구역을 벗어나서야 다시 그 리징한테 전화를 걸었다고 하는데 그 대체 이 무슨 일이냐고요? 핑팡 구역 벗어났니? 오케이. 준핑아 너 혹시 요즘 그 외나 일당을 건드린 일이 있었니? 왜서 그 조직에서 너희 아지트를 찾는 건데? 그것도 이 화가 아주 단단히 나서 말이야. 뭐야? 저 외나 일당 때문에 그런 거였어? 그제야 한준핑은 휴 하고 한숨을 내쉬는데 내는 또 뭐 경찰서에서 갑자기 나를 잡는다는 줄 알았네. 어르신, 저 외나 일당 중에 이 짱준이라고 저희 매제가 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알고 보면 이 한 식구인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눈치 달인 리징이 잘못 짚었을 리가 있겠냐고요. 아니야.
너 잘 생각해봐라. 아까 그분들이 분위기는 분명 안 그랬었는데 너 요즘 뭐 하며 다니냐? 혹시라도 모르니 내가 전화번호를 알려줄 테니 네가 한번 전화를 해봐라. 그래서 괜찮으면 그때 가서 다시 돌아가도 되고, 그리고 이 절대로 내가 알려줬다는 얘기는 하지 말고, 알았니? 만약 그게 알려지게 되면은 맨날 일당을 둘째 치고 내가 니놈을 잡아쳐 넣을 거야.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 보셨나요? 이 리징은 웬나는 형님이라고 부르고 이 밑에 라인인데 그 한준핑한테는 어르신 대접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알 수 있다시피 이 한준핑의 실력은 그 웬남보다 한참 많이 딸린다는 걸 알 수 있겠는데, 그러면 이때 저 웬남 측은 어떠했을까요? 이제 도착하게 되면은 당장에서 쏴 죽이려고 이미 장전까지 다 하고 씩씩거리고 있었는데, 하지만 이때 삘리삘리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데, 왜 그 저 웬남이요? 내가 누군가 하면 그 자네의 아우 짱준이 결혼하게 될 여자의 친오빠요. 내 한준핑이라고 부르지. 어라? 요거 봐라. 요 뒤쪽에서 먼저 전화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한준핑을 어떻게 잡죠? 만약 잡으면 그 짱준은 어떻게 할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지!